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도와드릴 근이와 균이에요.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어를 맛있게 가르쳐줄 두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요? 샘, 살돈! 안녕하세요.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르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을 버스 타고 온 샘입니다. 외국인 여러분,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배울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요. 오늘 배울 단어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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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? 먼저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 때는요? 에이, 자. 친구에게 야한 동영상 CD를 줄 때는요? 아들이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면요? 자! 부인한테는요? 자!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는요? 친구가 네가 입은 옷이 짝퉁이 아니냐고 물어볼 때는요?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어때요 이 표현? 맛있죠. 근데 어떻게 한 단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럴 땐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. 오늘 배울 문장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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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? 먼저 대출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괜찮아요. 여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릴 때는요? 괜찮아요. 어른이 용돈을 줄 때는요? 아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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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이 표현? 맛있죠?